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LIGNX1입니다. 네, LIGNX1 일단 오늘 뭐 종가는 플러스 0.72%가 찍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8% 올랐거든요. 예, 1.84% 올랐는데 지수 대비했을 때 거의 마이너스 1% 정도 예, 차이를 보였고 시장을 그만큼 많이 따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방산주는 과거부터 물론 요즘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의 주가가 강세일 때도 지수가 약세일 때 더 강세를 보였다. 예. 그럼 오늘같이 지수가 또 강세를 보이는 날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 날이 많았습니다. 일단 종가만 봤을 때도 요 7만원을 회복을 못했다는 게 딱 먼저 보이죠. 예, 7만원을 회복을 못해줬고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7만원 터치를 하고 내려오긴 했는데 버텨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아래 꼬리가 두 번 정도 달리고 그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다시 한번 반합하는 과정에서 저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저가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까지 해도 또 추가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위쪽으로 상승 시도가 아직까지 좀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좋을 때 못 올라간다고 하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한번 올리던가. 예,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 아니면은 그냥 시장 흐름에 맞춰서 반등을 한번 보여주던가 해야 되는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뭐 그러니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시장이 좋을 때 양쪽 다 그렇게 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어떠한 시장에서도 강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예,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4거래일 동안 어떠한 강세의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 요 위에 있을 때랑은 좀 다르죠. 이게 그 종가의 변동폭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급이 기본적으로 유지가 된다거나 앞구간과 이 하반구간에서의 수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던가 혹은 이런 식으로 하락한 뒤에 다시 한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근데 요때 한번 나오고 이 뒤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이 퐁당퐁당입니다. 강세 약세 뭐 강세 약세 약강 약강 이런 식으로 증시가 종가의 변동폭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루 다음날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어떤 흐름이라도 반응을 해서 회복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지만 그것까지 아직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 예,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매수긴 합니다. 근데 이 수치가 조금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예, 보험 72, 뭐 341, 427,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이 차라리 매도를 할 거면 시원하게 매도를 해서 그냥 빨리 정리하고 다른 종목 매수하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지지부진하게 애매한 구간에서 액션을 위든 아래든 보여주지 않는 거 요거는 살짝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기금 이틀 연속 사는 등 만등 하고 있고 이때 35,600주 매수한 뒤로 지금 어떠한 특별한 포지션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투신도 마찬가지고요. 보험 쪽도 약간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은 뭐 워낙 소량 매수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이날을 제외하고는 큰 물량이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만 이날은 기관이 매수를 해줬었죠. 예, 연기금이라 보험. 그럼 이 물량들은 기본적으로 아직 그대로 보유 중이라는 건데 어떻게 할지는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회복을 해줄 거면은 빨리 윗구간에서 그리고 횡보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결국 등락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량을 좀 잡아가는 움직임 예.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밑으로 사실 지금의 이런 움직임은 이때랑 살짝 비슷하긴 합니다. 예. 이러고 나서 반등에 또 세게 하면 바로 안 나왔었죠. 누리호 발사할 때 시점인데 그래서 결국 밑으로 좀 빠지고 다시 한번 올렸지만 이 강한 상승 뒤에 바로 한번 또 강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앞구간의 의미보다는 뒷구간의 의미 그러니까 음봉의 의미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 결국 7만원을 빨리 회복을
해줘야 되는 거. 예, 이게 좀 우선일 것 같고, 추세가 아직까지 돌렸다. 이런 느낌이 없죠. 오늘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탁 하고 그냥 다시 자기 자리로 온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단기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예,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 추세가 붙으려면은 기관이 지금 매수하다가 갑자기 그렇다고 매도를 크게 한 건 아니거든요. 예. 이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포지션 변화를 크게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예. 뭐 이 정도 매도한 거 딱 요거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주가가 마이너스 거의 6,000원이죠. 예. 이 4일 동안 이번 주죠. 4, 5, 6, 7.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아예 뭐 무대응을 하려고 하는 건지 혹은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건지 예. 요거에 대한 액션을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 지지부진하게 그냥 무대응으로 좀 대응을 안 하면서 1% 1% 1% 1% 이렇게 빠지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그리고 하락이 나올 때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계단식 하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섣부를 수 있겠지만 지금 추세상으로는 내려가는 추세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계단식 하락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주면서 횡보하다가 또 내려가고 예. 카카오가 이런 흐름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계단식 하나. 물론 지금 저점이랑 가깝다기보다 고점이랑 많이 가깝죠. LIG F1의 주가는. 예. 이런 게 전형적인 이제 계단식 하락인데, 예. 이렇게 내려오는. 예. 이런 거는 진짜 회복이 좀 어렵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잘 안 되고, 아싸리 그냥 빨리 빼고 그냥 튕겨 올라가거나, 예. 아니면은 빨리 이 다음 저점이 어딘지 혹은 어느 구간에서 이 기관이 매수세를 넣어줄 건지, 물량을 소화를 해줄 건지, 예. 그 부분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출을 하고 싶어도 포지션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상 시나리오. 위로 올라간다. 기관이 다시 매수를 들어온다는 가정이겠죠. 혹은 기관이 뭐 매도를 한다거나, 매수를 더 이상 안 넣는다. 예. 매도 혹은 반응 없음. 예, 이러면은 요거는 이제 주가 하락에다가 좀 비중을 둬야겠고, 요거는 다시 한번 전문적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혹은 7만원에서 7만5천원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그 구간으로 간다. 이렇게 대응을, 시나리오를 둘 다 짜시고, 전략을 그에 맞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전략에 맞게 대응도 바로바로 해 주시는 게, 물론 오늘 뭐 삼전이 오르고, 하이닉스도 오르고 해서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금 LIG 넥스원은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거 폴란드죠. 근데 폴란드도 약간 지금 기관처럼 그냥 깜깜무소식. 예, 여기저기 얘기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이런 수출 같은 게 원체 금액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이거를 뭐 사인 몇 번 해가지고 막 뭐 몇 조를 쓰고 뭐 몇 천억 쓰고 그러기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물론 기대감으로 많이 올렸고, 그 결과물이 아직까지도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결과물이 뜨지 않았다. 요거에 사실 사람들이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을. 왜냐? 재료가 나왔을 때 또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다고 재료 소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결과에 대한 것들이 시장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주가도 미적지근하고 기관이 매수도 멈추고 시장은 또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시장 영향은 또 그대로 맡고 있는 것 같고 예. 시선이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크게는 없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그래 뭐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방산주는 원래 시장이 좋은 날 그렇게 막 강세를 보여주진 않았으니까 그래 그냥 그거는 넘긴다 치면은 시장이 좀 약세 마이너스 1% 뭐 이럴 때 확실하게 양봉을 뽑아줘야 됩니다. 혹은 잠시만요. 네, 혹은 시장이 좋을 때, 네, 시장이 좋을 때 양봉을 기관 매수 동반해가지고 2% 3%짜리라도 종가까지 딱 유지시켜서 마무리 해주는 거, 네, 요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빨리 기관이 매도하거나 그냥 음봉이 나오는 게 오히려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만 원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네, 그게 터치를 계속 해주는 액션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이버에 허병재 TV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저희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친구 추가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LIG NEXT1 지금 대응하시기 너무 어렵다 혹은 뭐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은 편하게 문의 주시고 저희 7월 이벤트도 예, 오늘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